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해 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랑간 뛰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 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여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박국 당시의 유다는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모두 부패했습니다. 이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통해 유다의 악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해서 악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악인을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박국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품적으로 잔인합니다. 1장 6절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바빌론에 대해서 흉악하고 잔인한 바빌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왜 바빌론이 잔인합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바빌론이 사납고 성급합니까?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잔인해지고 사납고 성급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 더 가지려는 욕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사납고 성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을 법으로 여깁니다. 1장 7절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바빌론에 대해서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그들이 바로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우리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자신들의 결정,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법을 위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을 자신들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 생겨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공격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람처럼 빠른 말을 탑니다. 그들은 피해 줄인 늑대처럼 달려들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 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악인은 자신들의 먹잇감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빠르게 공격해서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인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악인은 말과 행동이 모두 공격적입니다. 악인은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상대방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1장 9절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하박국 1장 10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우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악인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는 말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얼마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돈과 권력, 힘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듯 악한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악한 유다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욕심부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며 함부로 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잔인함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